제가 원래 패스포트를 쓴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그 당시에 계셨던 저희 선생님은 안 계시고 두 분이 하시는데 다른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원래를 시작하게 만든 버스 조근 안에서 이제 슈퍼버스 저는 A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출발! 갱이 갈매기인가 봐요. 저기가 목욕탕이군요. 한수리 목욕세영. 근데 저희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저쪽에서 간 짝이네요. 아, 이게 목욕탕이네요. 여름 같은 경우는 햇볕이네요. 햇볕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여기 초밥집이 11개 13,000원이면 적당한 것 같은데요. 황금 손가락? 다음에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이네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상관없어요. 진짜 올레길이네요.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저희는 이 바다를 끌고 가다가 이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A, B 버스 갈림길은 안 남았어요.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슈퍼버스 시작입니다. 요즘 쪽파를 많이 키우시네요. 창고에서 쪽파 손질해서 포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쪽파 냄새가 납니다. 아, 쪽파들 뭘 먹는구나. 이렇게 동네 할머니도 지금 집에서 쪽파를 다듬고 계시네요. 쪽파가 주 농업인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원래 15개 천사의 날개 계속 갑니다. 출발. 수원리네요. 수원리. 아, 그리고 마을 안쪽에다가 벽화 그림을 작업을 해놨네요. I love Suwon. 드디어 A, B 버스 갈림길입니다. 이쪽은 바다 몰래, 이쪽은 중산간 몰래입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악천이 오히려 이쪽으로 가려는데. 수원이 사무소 방향 출발. 몰래가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길이 뻗어 있네요. 길 따라서 가면 되겠다. 하우스가 특이하게 생겨서 뭘 키우나 싶었더니만 모종을 키우는 곳이군요. 아, 이런 식으로 하네. 트레이를 옮겨야 되니까 바닥에다가 이렇게 철로 된 레일을 설치해서 바로 그 위에다 모종을 키우시네. 이제 키운 모종을 옮겨갈 트레이네요. 칸칸이 나눠져 있네. 지금 이밭에 채소가 가득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슈퍼코스 올레지기 선생님께서 여기를 조금 추천하셨습니다. 아, 쪽파. 여기가 괜찮네, 집에. 쪽파 냄새가 나요, 파 냄새가. 다재창고 엄청 크구나. 저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제주분들이 진짜 부들근하세요. 생활도 강하시고. 여자분들의 생활력은 진짜 강하시다. 비료를 주시는 거네요, 이렇게. 고추하고 주는 거. 선덜. 잎석이네요, 잎석. 이렇게 보이네. 이런 것들 선덜이라고 하네요. 옛날 고인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얘는 양파네요. 물이 엄청 멀리 튀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다. 이제 농작업이 한창이네요. 여기는 지금 콜라비를 수확하시네요. 차를 안에까지 넣어놓고 지금 거기 수확합니다. 많이 잘 들어가는데 콜라비가 생각보다 커요. 어떻게 잘 크는데? 농장입니다.
요즘에 안 하는 게 없네요. 종류 석파 농장 있죠. 석파를 먹어요. 석파 맞죠? 이게 밭에 쪽파 있는데 또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시네요. 초록 들러 보세요. 식물들입니다. 3km 페리판입니다. 앞으로 이런 길을 5배는 더 가야 되네요. 조금 속도를 내야겠네. 너무 터졌네. 아, 여기 팔터였답니다. 바람을 잘 안 타서 되게 안전해서 항상 연습했던 곳이라는데요. 지금 밭이 됐네요. 땀길 마크네요. 어디서 본 거지? 원래 이렇게 5km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걸렸네요. 5km를 거의 1시간 정도에 가는 것 같아요. 한 30분? 그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사이. 저 멀리 절이 보입니다. 저희가 저 절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 절을 지나서 도로를 지나고 그러면 이제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식을 하는 식당이 있답니다. 올 때는 못 봤는데 저기 전파 접시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요. 저기 뭐 하는 곳이죠? 이쪽인데 올라가면 더 잘 보이려나? 선운정사입니다. 올레길에서 절을 여러 번 지나치게 되는데요. 다른 느낌의 절이네요. 아, 문 왼쪽으로 가려고 되어 있는데 매점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운정사입니다. 가능하면 들어오지 말랍니다. 지금 여기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다들 불안하시네요. 길밭이 있긴 한데 제주에 서북쪽으로 올라오니까 확실히 남쪽보다는 귤을 덜 키우네요. 원래 제주도에서 길밭이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쪽에 또 길밭이 있네요. 7km 페리판이 나왔습니다. 74. 절반 조금 못 왔네요. 2시간 정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좀 도타 4시간 정도 잡고 길을 가겠습니다. 박치 해변입니다. 어젯밤에만 해도 제가 바닷가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바닷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와, 뭐 월평에서부터 막 금능 협재까지 협재 지나서 여기 한림 폭우까지 바닷바람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코스를 지금 중산간 A코스로 바꿨습니다. 박치 해변이 좀 궁금하긴 해요. 한담 해변이라고 막 카페들이 많은 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 코스 끝내고 가보든지 내일 아침에 한번 가보든지 하려고요. 하루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틀 남았는데 이제 코스가 두 개 남았거든요. 하루에 한 개 반 정도 코스를 하니까 내일 좀 여유가 있어요. 내일 한번 박치랑 한담 해변 가볼게요. 제주 하천은 진짜 깊이가 장난 아닙니다. 와. 근데 진짜로 태풍이나 비 많이 오면 물이 이렇게 막 가득 차서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지난번에 올여름 태풍 때도 그림 보니까 와, 거의 막 이 계곡이 넘칠 정도로 물이 흘러내리던데 무섭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파리만 수확하셨을까? 이제 공도를 지나서 약간 숲길 비슷한 느낌으로 또 갑니다. 7km는 아직 벗어났고요.
1.5km 지점. 되게 얇은 포장이네요. 투투비다. 아닌가요? 뭐죠? 순간 마크가 안 보여서 잠깐 긴장했습니다. 또 농장 사이로 들어가는 얘기인가? 그 생각했는데. 다행히 찾았습니다. 일단 저기 큰 도로 쪽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저 도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쪽 주위에 버드나무가 많았던 민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드나무는 안 보이는데 소나무까지 보이고 뒤 농부를 따라서 내려가겠습니다. 트럭 뒤에 드론이 실렸습니다. 엄청 커요. 날개가 트럭 하나를 다 차지합니다. 영농형 드론인가봐요. 아마 약을 치러 가시나? 바로 뭐 하시는지 한번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9km 지점 통과. 이제 꺾였네요. 16.5 중에. 이제 도로로 나가서 도로 따라서 좀 내려와서 저쪽으로 내려오면 저기네요. 되게 큰 호텔 건물이 있고 그 밑에 쪽에 올레거리라고 정식집이 하나 있답니다. 식사하고 다음 코스 진행해야죠. 이게 그 아까 원래 안내소에서 말씀하셨던 제주29 풀빌라네요. 와, 이게 풀이네. 저기는 풀이 있고. 아, 이제 선택하는 거구나. 멋지네요. 풀빌라. 벌써 크리스마스 주에 반짝반짝반짝. 우와, 와보고 싶네. 사탕 같은 거잖아요. 사악한 기운을 막는. 자, 저희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숲길로 들어가는데 일단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자, 저쪽에 올레거리 아까 소개시켜주신 식당 여기서 점심을 먹고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시 6분이네요 너 말이다 말 말 안녕 우리 말. 정식 전문점 원래거리 정수를 하셔야 될 텐데 좀 불안한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 꼬리 식당 왔는데 여기 제대로 나왔는데요. 족발 정식이네요. 코다리도 나오고. 잘 먹겠습니다. 정식을 먹고 왔습니다. 여기 정식 8,000원 하는데요. 맛있네요. 그리고 보셨지만 이게 백반 정식인데 족발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좀 푸짐합니다. 그리고 코다리찜까지 같이 나와서 6회 동시에 되네요. 아, 근데 좀 하나 아쉬운 게 그 누룽지가 안 나왔네요. 며칠 전에 먹었는데 누룽지가 나왔죠? 이 올레길하고 불과 한 2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100m? 바로 우리 이 길 따라서 다시 올라가면 돼요. 자, 올레길 15코스 다시 복귀합니다. 출발. 자, 저 뒤에 보이는 갈색 건물이 방금 식사한 올렛거리입니다. 다시 올라왔고요. 다시 15코스 이제 복귀했습니다.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은 2시 40분입니다. 숲길다운 숲길이 좀 나왔네요. 도안의 들길하고 바닷길 들길 가다가 이제 드디어 산길입니다. 숲길.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여기 면사무소 있는 마을 쪽으로 내려가던데. 가볼게요. 나무를 이번에 엄청 많이 뺐네요. 남읍초등학교 앞에 중간 간세를 만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시 54분. 아이들이 이제 막 학교 끝내서
오네요. 여기도 되게 예쁘다. 2층짜리 학교네요. 학교 앞에서 이제 중간 스탬프를 찍고 종점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저기 앞에 있는 원래 아니 오르면 올라야 될 거예요. 이 마을길로 내려오니까 중간중간에 공방도 있고 소품점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예쁜 집들도 있습니다. 코지하우스 앤 투어. 여기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집에 가는데 잠시도 말을 쉬질 않네요. 제자. 귀엽습니다. 마른 사이 나뭇잎 사무소를 지났네요. 나뭇잎 사무소 경로당. 애들 일부는 또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아, 놀이터에 왔습니다. 애들이 옷을 벗고 본격적으로 노는데요. 집에 안 가는구나 애들이. 저 중앙 슈퍼는 내비에도 보이더라고요. 사거리에 있는 딱 진짜 중앙에 있네요. 여기 마을 금고가 있고, 아, 여기가 지금 국밥 파는 집인 것 같아요. 감자탕하고 몸쑥하고 오겹살. 우와, 맛집. 이게 뭡니까? 금산식당? 어? 금산식당? 위에도 금산 펜션이 있었는데 금산이 지금도 관계가 있나 본데요? 여기는 입구에 이렇게 응접실 같은 게 있네요. 어제 제주 다른 교회도 바로 예배당이 보이는 게 아니고 거실 같은 응접실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 교회만의 특징인가요? 여길 지나면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지명이 금산인가 봐요. 금산 학교 마을. 아마 학교 살리기 하면서 이쪽에 이주주택을 만든 것 같아요.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택을 제공한 게 여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기롱길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오름을 넘게 되나 봅니다. 여기는 집 안에 이렇게 목장이 있어요. 백마를 키우시는데 백마와 숙련가요? 이거 완전히 한 폭의 그림인데요. 집 안에도 이런 걸 만들 수 있군요. 제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름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좀 높아졌죠? 진짜 이제 시작이다. 여긴 과오름인데 그냥 내려와 버리네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날 것 같아서 과오름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월 마을 쪽으로 갑니다. 전에 여기 오른쪽으로 가라고 표시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숙소랑 내일 숙소권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고내포구에서 잘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가서 잘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게스트하우스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드는 게스트하우스면 좋은데 또 사람들이 안 드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많은 차이에 그냥 편하게 자는 게 낫겠다. 많은 많은 다지고 편상이 낫지. 그쵸? 사이길을 헤쳐나왔습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 가방을 벗었어요. 초등이구나. 안녕. 콜라비 농장인데 놀라운 거 발견했습니다. 여기 로켓처럼 생긴 게 바람개비네요. 왜 안 들어갔지? 저쪽에 막 들어간다. 와. 크리스마스 애월 35 600 써 있는데요. 이게
보증금 200이 월 35라는 얘긴가? 아, 근데 집이 되게 좋네요.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다 돼 가는데요. 9시부터 걷기 시작했잖아요. 9시에 월령초구부터 그래서 한 25km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이 되니까 지치네요. 바로 앞에가 지금 이제 고포포구인데 다 왔어요. 아, 고네포구. 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저기 마을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 올림픽이 언제나 거의 끝나갈 때쯤 지쳐요. 여기 한 코스면 모르는데 이제 한 코스 반 두 코스 이렇게 하면 어제는 그 두 코스 반 했죠. 다리 피로도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자려고 한 계획을 지금 접고 그냥 근처에서 잘 갑니다. 고네포구입니다. 안녕. 강아지가 되게 쉽게 앉아가지고 싶네. 휴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시내도 건너서 이쪽이 지금 애월고등학교 세븐일레븐 있는데 길을 오른쪽으로 돌리네요. 그 다음 지도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루트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수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오네리 버스정류장. 재활용 도움센터가 진짜 기계식으로 엄청 깔끔하게 공장처럼 돼 있어요. 재활용이 안 될 수가 없어, 저런 상황이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대답이 없으시네. 마을이 이쪽인데 계속 지금 마을 외곽으로 돌리는데요, 길을. 왜 저 마을 끝에서 또 들어가나, 이게? 참, 가시게 합니다. 때던 순간입니다. 드디어 마을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마을 안에서 또 다시 도로가 아니고 이 농로 같은 걸 또 타게 하네요. 아, 정말로 우리 원래 사무국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팽팽히 돌리게 하려고 또 얼마나 또 머리를 싸맸을까요. 돌아갑니다. 배암골, 배암골, 뱀골 올려갑니다. 여기 옛날에 뱀이 많이 나왔대요. 올림픽 갔네요. 네. 멋지네요. 아, 이제 끝나겠죠. 이제 바로 인질이 또 폭으로 이어지겠죠. 기대하겠습니다. 파를 엄청 잘 키우셨어요. 파가 지금 30에서 50cm 파처럼 자랐는데 어쩜 이렇게 잘 키우셨지? 물을 잘 줘서 그럴까? 아닌데 내 꼴은 갈라지던데 이게. 아, 비료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제주도까지 와서 밭에는 폭파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7도 8도 이런데 진주가 마이너스 3도 4도 이래요. 그러니까 작물들이 얼죠. 아이고 이런 배추랑 무 큰일 났네. 아, 밭에 있는 녀석들을 이번에 올라가면 무는 좀 뽑아야겠네요. 배추는 좀 더 오래 가는데 배추도 열심히 뽑아서 부드러워 먹어야겠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추도 얼어가지고 제대로 못 먹어요. 긴장할 게 아니니까 얘들도 뽑아야죠. 이거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이라서 양생 중이라서 이렇게 있었구나. 밟지 말라고 그러네. 지금 밤을 쌓고 계시네. 아이고, 눈에 폭우가. 잠깐만요. 정작 팔각성은 저쪽에 있는데 어디 마지막 스탬프는 어딨지? 그렇죠, 팔각형 방향으로 가야죠. 아, 원래 정점이 저쪽으로 옮겼네요, 팔각형에서. 아, 엉뚱한 돌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쪽인데 지금 4시 13분 아이고 9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 여기 있네. 시작점 위치 변경. 짜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5코스 종료. 아이고, 사진을 찍어야지. 응?